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스포츠 의류 언더아머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인상을 했습니다. CEO의 말말말 한번 들어보시죠. 자, 현지 시간 수요일에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더아머의 팀메이트, 직원들은 우리의 가장 strongest asset,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소매업계에서 a competitive employer, 아주 경쟁력 있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급 인상이라는 strategic decision,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상된 임금이 기존 10달러에서 이제 15달러까지 인상이 되는데 이걸 적용하면 직원 일부는 50%까지 급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아마존까지 줄줄이 임금을 인상 중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시급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더아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아마존도 그런 이야기 나왔고 맥도날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사인도 되는 것 아닌지도 걱정이 되네요. 행간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프리스코 이제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시급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새 사람 뽑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여기 와서 일하십시오. 아, 지금요, 사실 집에서 노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인력난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뭐 한다는 것보다 자, 우리 이제 돈 많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거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는 읽히고 있고요. 뭐 다른 지금 뭐 이 유통 쪽에 특히 서비스업 유통 쪽에 지금 인력난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은 어디랑 맞물려 가냐면 제네 옐런의 완전 고용 2022년 완성에 맞물려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태는 9월까지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은 무슨 왜 9월이냐? 네네. 재난지원금이 9월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하는 것보다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또 특히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인력들이 지금 직장에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겹쳤을 때 자, 뭐 프리스코 회장님 전략적 뭐 결정을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인력난에 뭐 고생하고 있는 한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미국 내에 이런 이면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임금 인상을 하냐라고 봤더니 역시 뭐 인력난이 심하다. 이런 것들의 추세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데 이것은 뭐 가을까지 8, 9월까지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이 반도체 수급의 보릿고개라고 하죠. 포드 자동차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 CNBC에서 포드 자동차 내부에 문건을 입수를 했고 이 같은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지난 밤에 회사 측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메모의 내용, 시카고 공장이 5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루이빌 공장, 켄터키에 있는 공장 역시 5월 말부터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확인해 보시면요. 캐나다에 있는 오크빌 공장 역시 5월 31일부터 약 한 달간 쉬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은 포드뿐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산발적으로 공장의 가동과 재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일본의 도요타 역시 자국 공장을 일부 중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한데요.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네. 포드 이슈가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장 가동 중단 이야기도 있고 SK이노베이션과 조인트 벤처 뭐 설립 이야기 오늘 뭐 네.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진짜 부족하긴 부족한가 봐요. 이거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냐면, 포드 미시간 공장에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갔거든요. 아, 그렇죠. 예, 가서 전기차 F-150을 탔어요. 근데 지금, SK 그 끝에 나오는 얘기하면 SK하고 지금 합작 공장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뭐였냐면, 포드에서,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LG는 GM하고 뭐 하나 차린다고 하는데 공장 두 개나 한다는데 그 나라에 보면은 SK라고 또 좋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그 포드 공장에 미시간에 이제 찾아가서 네. 얘기한 것에 굉장히 지금 뭐 뼈가 있는 얘기는 중국이 빨리 나가고 있지만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우리 뭐 미국의 차세대 우리 뭐 주력 사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1년에 이렇게 갑자기 왜 바이든이 포드 공장을 갑니까? 거기 그쵸. 이 그리고 내부 그 문건들이 분명히 그 보안책이고 어디 공장 셧다운하는 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문인데 그게 흘러나오고 뭐 등등은 봤을 때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했고 거기에 대통령이 뭐 인도스를 해주는 부분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다 또 이 배터리 부분에서는 하나의 성과를 거두고 오는 뭐 이런 거 다 준비돼서 하는 게 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그냥 툭 던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겐 좋은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행간을 좀 읽어주셨습니다. 최영 고문께서 오늘 이제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조금 전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 이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과의 또 이 조인트 벤처라든지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도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20일에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배터리 관련 업체들도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의 병주고 약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팔지 않았다는 걸 암시했는데요. 트위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난밤 테슬라 has diamond hands. 테슬라는 다이아몬드 손을 갖고 있다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주식이 하락한다고 해서 금방 매도하지 않고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버틴다라는 업계 은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테슬라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의의 투자자들 언제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휘둘려야 할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쉬는 이 석가탄신일 휴일 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난리고 패닉셀이 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거의 3만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반등하면서 회복은 하긴 했는데요. 자, 이거 암호화폐 쪽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저께 떨어진 거에 저는 주요 이유가 중국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제 금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변동성 어차피 이제 겪을 겁니다만은 이것이 줄어드는 부분들로 가는 그 추세가 맞고요. 이 전체적으로 뭐 모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 변동성과 화폐 내재적 기능을 어떤 식으로 더 강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절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을 좀 담보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국의 지금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어떤 식으로 공생관계를 이뤄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뭐 과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암호화폐 시장에 워낙 지금 변동성과 충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도 또 각별히 앞으로의 추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변동성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여러분들 아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 나왔죠. 다이아몬드 핸즈. 네, 다이아몬드 핸즈. 예,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존버고요. 그다음에 네. 반대말은 페이퍼 핸즈입니다. 네. 그리고 뭐 투더문 이런 거 나오면 투더문도 쉽게 얘기하면 뭐 떡상. 그러니까
뭐 나오는 은어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좀 해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일단은 다 존버하고 있다. 네. 비트코인 존버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 고문과 함께 셀러브 마레치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